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1점 이상. 공항이 문을 여는 2025년부터 30년 동안 발생하는 편익은 4조 9천억 원인데 비용은 4조 300억 원으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눴을 때 1이 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편익 산정의 기준이 된 항공 수요는 2045년 기준 4,042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사전 타당성 용역보다 50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최근 마무리된 기본계획 용역에선 2045년 기준 항공 수요가 3,890만 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보다도 150만 명이나 줄어든 겁니다. 제2공항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할 때마다 항공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경제적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편익의 개념은 기존 제주공항에 추가로 제2공항을 건설함으로써 항공기나 화물의 지체 시간이 줄어드는 걸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래서 항공 수요가 줄어들면 그만큼 편익은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비와 시설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정적이지만 항공 여객 수요와 화물 수요가 처음 예측한 것보다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편익도 작아집니다. 경제적 타당성을 다시 재평가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본 계획 용역 결과대로라면 제2공항이 국제선 없이 국내선 전용으로 운영하면서 24시간 운항도 어렵게 됐습니다. 제주도가 구상하는 공항 주변 지역 발전 계획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